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좀 전에 봤는데 뭐 또 안녕하십니까. 역시 동굴 목소리가 나오셨네요. 예. 아 목소리 까리야 돼요 지금. 아 그래요?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들은 예. 요즘 솔직히 저도 이런 촬영을 다니면서 예. 이 무당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. 예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거의 최고로 많은 시즌인가요? 요즘 인간 문제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이럴 때는 뭐 사자성어 중고 난망이라고 하죠. 그렇죠. 네, 여러 사람들이 네. 나온다. 네. 그래서 또 이제 염들이 산에 있어야 할 염들이 산을 많이 훼손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염들이 이제 인간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 민족은 얼대 칠성 신앙이잖아요. 별들 신앙, 네. 네. 장학독대다가 그러다 보니까 빌리고 그런 이제 누구나 육대로 보면은 빌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만 신기가 있어도 너 신이다, 신받아라. 그러면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와요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? 그리고 또 이뻐. 네. 왜 그러냐? 신들은 이쁘고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. 왜? 나같이 변방어 노인, 독거 노인이라고 하죠. 네. 혼자 살면. 그래도 발라드상 얼굴이라. 지금도 발라드 틀어 있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저 발라드 듣습니다. 독거 노인이지만 제가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? 아니 어차피 이거 나이 보니까 네 신들은 예쁜 사람 그렇죠. 좋아한다. 아이 갑자기 발라드 얘기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같이 가야잖아요. 네. 몇십 년을. 네. 근데 그쵸?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하다가 잘못하면 병으로 돌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때 젊은 사람을 택하는데 조금만 신기 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막 신을 내려요. 근데 신을 내릴 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. 신선생은 다 신마다 능력이 각자 틀려요. 부여받은 능력이. 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자신이 있냐 하냐면 저는 그런 능력을 계룡산에서 받았습니다. 10년 전에. 그래서 가림제자들이 사실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갈 곳은 뭐 이제 애동제자분들 어떠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참 안타깝죠. 사실 옆에서 신선생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괜히 말 시키면 괜히 요새 전문 용어로 뭐 낚시라고 그래요. 뭐 낚시. 아, 가로채는 예, 낚시지. 예? 근데 그걸 한다고 오해를 할까봐 저도 알아도 이제 모르는 척 하지만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줄 때가 많이 있어요. 뭐 애동제자들은 이제 선생하고 일찍 떨어지다 보면 기도도 혼자 못 다니지. 신당에서 기도법도 모르지.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해기가 뭘 알겠어요. 아.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많이 헤매고 그러다가 또 선생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선생 잘못 만나면 또 돈은 돈대로 깨지고 저는 근데 그런 거 무료로 가르쳐줘요. 아 정말요? 제가 글로벌이지 않습니까? 네네 글로벌 도사. 네 글로벌 SNS 뭐 다 통틀어서 SNS라고도 뭐 인스타, 네. 페이스북, 카스, 카톡 그쵸 그쵸 그런 거 뭐 요새 뭐 틱톡도 있더만 네, 틱톡은 내가 아직 안 하는데 네. 저는 이제 거기서 애동제자분들이 많이 문의 와요 사실 인스타 인친께서 네. 그러면 네. 저는 찐도사기 때문에 이미 알죠. 뭐가 잘못되는 거죠. 아무 전화장으로 그 사람의 본주를 찾아서 성도 묻지도 않아요, 우리는. 얼굴 느낌을 벌써 다 아니까. 네. 그래서 뭐, 어디 산을 가서 어떻게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조언을 많이 해줘요, 요새. 그래서, 고맙다는 뭐, 문자, 그런 걸 많이 받습니다, 요새. 그럼 실제로 이렇게 애동제자분들 중에서 네. 갈피를 못 잡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무턱대고 말문을 못 열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겁을 내는 게 치우면 신의 벌전이 두려워서 그쵸. 치운단 말이야. 네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가면도 그래. 불리지 못할, 안 불려도 되는데 장사로 해도 되는데 괜히 신을 받았다. 네.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믿으면 안 돼. 자기 자신이 중심을 가장 잘 잡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가는 게 최고다. 그리고 어차피 신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이 못 들을 뿐이지 네. 이미 신은 와 있어요 그분들한테. 그러니까 신의 주력을 착 해줄 수 있는 사람 주파수를 99.9 탁 맞춰가지고 경쾌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맞춰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최고다. 그 선생님은 어디 있죠?
저를 만나면 그 사람 나 우리 제자들한테 그래요 지금도 네. 너희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왜 처음부터 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저 존경받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제자 몇 분 정도 지금 이제 생자 이제 가림 제자들은 많이 냈어요 사실 네. 뭐 몇십 명 냈는데 네. 그분들은 자기가 원래 뭐 10년 뭐 7, 8년씩 하던 사람들이라 자기 길을 가는 거고 가끔 이제 안부 전화나 하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주권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누고 이제 이 세계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 그 제자들은 6명 있어요 지금 네, 뭐 1년 안짝된 애들 애동생인데 네, 다 애동들이죠. 아...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가르쳐 줄 만큼 가르쳐 줄 수 줘야 그 애들도 독립을 할 수가 있죠. 그렇죠.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애동생님들 중에 예.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게 잘 온 건가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 전화 오면 바로 저는 확인시켜줘요. 신이 어떤 의미는 저를 뭐 눈으로 보여줄 것이고 또 느끼게 해줄 것이고 말로써 뵙게끔 해줄 겁니다. 당연하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돈 안 받죠. 전 돈 돌려줘요. 만약에 잘못되면. 내가 99.9%의 신이라고 했는데 0.1%의 인간의 사심이 들어서 돈을 받았다. 저는 바로 신굿을 안 하니까 테스트 과정을 네. 거쳐요. 그래서 이 손에 뭐가 들어있는가 또 마취하고 사주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사나 직업이 뭔가 네. 무슨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다 맞춰야 저는 신굿을 들어갑니다. 아...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 제로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